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 운행 중단 기간 동안 월미바다열차의 모든 역사를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진 테마역사로 조성하는 사업을 지난 7월 말 완료하였습니다. 월미바다역은 계양 역사의 테마로, 월미공원역은 자연생태의 테마로, 월미문화의 그리역은 전쟁과 평화라는 테마로, 마지막 역인 박물관역은 해양문화라는 테마로 역사를 조성을 하였습니다. 운행 재개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시상행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방문객들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월미도 일대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